가톨릭 대학교 올해 기출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볼게요. 난이도는 낮았어요. 난이도는 낮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다 맞았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다 맞아야 합격 확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맞아야 합격을 할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였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쉬운 문법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 맞고 들어가야 된다. 자, 6번 가볼게요. 복합관계사 매년 나오죠, 그렇죠? 자, 일단 복합관계사가 공통적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줄거봐요. 이렇게, 그치? Whatever이 4개나 다 나왔어. 그리고 Whatever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어, 앞에? 일단 anything 써주고, 무엇이든지라는 anything, 다음에 관계사 위치 이렇게 보라고 했지, Whatever는. 그죠? 그러면 6번, 첫 문장부터 가볼게요. Some philosophers, including Descartes, claimed. 자, 일단 주어 동사부터 내가 문장에서 찾으라고 했잖아. Some philosophers, 주어. 그 다음에 including, 분사구다, 그죠? 분사구, claimed가 동사. 이렇게 되겠지. 데카르트를 포함한 일부의 철학자들은 claimed that, 주장했습니다. 문법 문제는 전면구를 잘 덜어내야 돼요. 그죠? 주어 동사 위주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분사나 관계사, 접속사 이렇게 나오겠지만 전면구는 덜어내야 돼. In order to prevent being ensnared in falsehood까지 이렇게 덜어내야겠지. 그죠? 그럼 in order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다. prevent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자, prevent라는 동사, to 부정사의 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명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 be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be ensnared라는 수동태가 나왔지. be ensnared, 그죠? 자, 수동태가 동명사가 된 거야. 지금 속아 넘어가는 것, in falsehood,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서가 되겠지. 그러면 일단 대절에서 문장을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in order to prevent being ensnared in falsehood를 날려버려야 돼. 왜? 우리는 뒤에 빈칸 예를 찾아야 되걸랑? 맞죠? 자, philosophers must begin. 자동사로 문장 잘 끝났습니다. 주어 begin 자동사 끝. by ing. doubting 뭔가를 의심함으로써. 그러면 이 by 뒤에 동명사 나왔잖아? 동명사의 안에 있는 동사의 성질이 뒤에 목적어인 명사를 받아줘야 돼. 그래서 복합관계사가 나온 거지. Whatever,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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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이렇게 나온 거지. 그죠? 그래서 whatever가 나왔을 때는 anything which로 우리가 환산해서 보라는 거야. 근데 1번을 보세요. what의 특징이 뭐야? what의 특징은 뒤에 불완벽해야 된다. 자, 일단 what을 볼게요. What? 해석이 무엇이든지잖아, 여러분. 그죠? 무엇이든지. 그럼 1번을 한번 넣어서 해석을 해볼게. 의심한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을. 자, 이 doubt라는 동사의 주체가 뭐니? Whatever지. Whatever인데, doubt라는 동사의 주체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 우리 사람을 what이라고 칭하진 않잖아, 그지? 그것을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근데 이 doubt라는 동사의 주체는 항상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능동관계를 가지지가 못한다. 괜찮죠? 자, 1번 제거. 자, whatever it can doubt. 자, 그럼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다 칩시다. 만약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다면 Doubt가 여기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Doubt가 whatever를 받겠지, 맞아요? 자, 그것이 의심하는. 그리고 잠깐만, 이것도 봐. Doubt라는 동사의 성질은 의심하다는 주체가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의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 is이라고 칭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대명사를 써야 된다고. is이 누구야? 만약에 is이라고 해도 지금 이 some philosophers 얘를 대명사로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is이 아니라 뭡니까? they로 쓰던가. 그들이 의심할 수 있는 것, 무엇이든지를 의심함으로써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왜 3번이 되냐? 잘 봐요, 3번. 이 doubt는
뒤에 목적으로서 어느 명사나 다 받을 수 있죠? 뭐뭐를 의심하다, 그지? 그러면 whatever can be doubt, 일단은 불완전히 맞죠? 동사, 그 다음에 보어, 어떻게 쓰였어? BPP로 쓰였네? 그죠? 의심받을 수 있는 무엇이든지를 의심하면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지. 그죠? 어, 자, 이 whatever 아까 주체가 doubt를 써야 되는 이 동사의 주체가 사람이라면서요. 근데 얘는 수동태잖아. 수동태죠? 뭐 여기에 뭐 이런 거 생각됐겠지? by them이라든지. 그죠? 수동태니까 저게 가능한 거야. 의심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정답 몇 번? 정답이 3번인 수동태가 가능하다. 괜찮아요? 4번은 뭐야? It can be doubted. 완전한 문장이니까 땡.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그죠? 다음 문제. 자, 다음 7번 봅시다. 7번. The cell cycle is an orderly set of stages that take place. 자, 일단 between A and B 보면 발견을 해야겠죠? between A and B and. 자, 그러면 A와 B를 찾아야 돼. A가 누구야? The time. 그리고 and 뒤에 있는 the time. 이렇게 되겠죠. The time. 자, 그리고 the time은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올 수 있죠. The time 사이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볼게. 자, 세포 주기는 질서 정연한 연속입니다. 단계들에 있어서. 자, 대시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받아주겠지? 그 단계에서 take place, 발생을 합니다. 자,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동사만 나왔지? 그죠? between 뭐 사이에서? 자, between A and B 나온다. 시간 사이에서. 자, 첫 번째 시간이 뭐니? 첫 번째 시간. The time that a cell divides. 자, 첫 하나의 세포가 분열이 될 때. 자, 첫 그 시간과 그리고 두 번째 시간. The time 두 번째. 두 세포들이 여기에 cell divide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어야겠지. The two cells, 빈칸, from that first cell, division, also divide. 얘가 동사라는 거야. 그죠? 그럼 빈칸에 뭐가 나와야 되냐? 자, 여기에 힌트가 뭐가 있어요? 힌트가? 여기 from이라는 전치사가 있지. from이라는 전치사가 있고 뒤에 동사가 있어요. 동사. 그러면 확률이 뭐가 제일 높아? 물론 여기에 동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분사 ing가 나올 확률,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죠. also 이렇게 부사가 있고.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어떻게 나눠야 되냐? 자, from that first cell division also divide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first cell division이 만약에 얘가 주어라고 쳐보자. 얘가 주어라면요, 이렇게 divide 뒤에 3인칭 단수 동사 이 s가 붙어야 되지, 그치? 근데 first cell division also divide 라는 건 단수 동사가 아니라 복수 동사예요. 이렇게 주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cells가 주어, divide가 복수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 빈칸에 뭐가 들어야 될까? 저 빈칸은 절대 동사가 들어갈 수가 없는 현재 분사 ing가 정답이 되겠지. 맞아요? 이 result는 result 뒤에 두 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result in과 result from이 나올 수 있지? 그죠? result in 뒤에는 결과, from 뒤에는 원인. 그지? 그럼 몇 번이에요? 자, 현재 분사 ing, resulting이 정답이지. 어차피 result는 자동사니까 현재 분사 ing 쓰고 뒤에 from 전치사 이렇게 쓴 거지. 그죠? 두 세포들이 resulting from 어디서 비롯됐어? that first cell division, 저기 있는 첫 번째 세포의 분열로부터 비롯된 두 세포가 또한 divide, 분열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보면 세포 주기는 질서 정연한 단계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것이 take place 언제 발생하냐? between A and B, 두 시기 사이에 발생한다고. 첫 시기는 뭐야? 첫 타임은 하나의 세포가 분열이 되고 그리고 두 개의 세포가 분열이 됩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세포는 어디서 온 거야? from that first cell, 저기 있는 첫 번째 세포가 분열이 됐을 때 온 두 세포가 또한 분열이 된다. 그 두 시기 사이에 발생하는 거라고.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다. 그래서
동사자리냐 분사자리냐 문제는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할 것. 맞아요? 그리고 단수복수 체크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보세요. 8번에 빈칸 The company offers 주어동사는 나왔어. 주어동사 나왔고 체크하시고 그리고 빈칸 뒤를 보세요. 뭐 보나보나 목적어겠지. 근데 뒤를 보시면 It claims is 주어동사 동사야. 주어동사 동사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어동사 동사로 이렇게 반복이 될 때는 이렇게 주어동사 절이 삽입이 된 거다. 그죠? 삽입이 된 거야. 그리고 이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명사 역할을 하는 애가 들어가야겠지. 괜찮아요? 자, 1번. as는 접속사나 전치사입니다. 저리 가라 그러고. what 가능한가요? 자, what 되는지 봅시다. 자, what은 언제 쓰냐? 앞뒤에 이렇게 명사가 두 개가 부족하면 어떻게? what을 써라. 맞아요? 그죠? 그리고 what 뒤에는 불완전해야 되고. 자, what을 쓴다면, what 한번 넣어볼게요. what을 쓴다면, 자, 그것이 주장하는, 얘는 주어동사 삽입이잖아. 얘가 이 claims가 이 what이랑 붙어 먹으면 안 돼. 그럼 뒤에 is 못 나옵니다. 그죠? 이미 what it claims라고 그냥 묶어버리면 뒤에 is the first AI powered. 뒷문장 못 나오겠지. 그리고 그래서 주어동사는 삽입이고, 자, is만 남았네. 자, is만 남았어요. 앞에 뭐가 없어, 앞에. 앞에 지금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 그죠?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what이 되겠죠? offers what is the first AI powered quality control technology. 이렇게 되겠지. 그죠? 정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보시면, offers 뒤에 목적어 없지. 선행사가 없잖아. 앞에 명사 없지? 그리고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 없지? 목적어, 주어, 두 개 명사 부족하니까 바로 what을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정답이 몇 번? 2번이었다. 그죠? 그냥 offers that이라고 치자. 만약에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주어, 동사, 뭐 이렇게 갖춘 완벽한 문장이 오던가. 그쵸? where? 의문사절은 여기서 올 수가 없죠. 어디인지를 제공한다. 해석 자체가 안 되잖아.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회사는 제공하는데 그것이 회사가 주장하기에 뭘 제공하냐면 offers what is the first AI powered quality control technology for fresh produce. 그러니까 어떤 그 과일이나 야채 상품에 대한 AI 기반의 품질 관리 기술이라고 알려진 것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겠지. 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보세요. 9번도 많이 낚이신 분들이 있어요. 9번을 어떻게 푸냐? 스웨덴시 주키퍼스, 스웨덴의 동물원 관리사들이, 자, 주어 동사 목적을 체크해볼게. 주어, shot, 쐈습니다. 뭘 쐈어요? 7 chimps를 쐈어요. 7마리의 침팬지를 총으로 쏴버렸어요. 자, 쉼표 찍었지? 접속사는 없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온다? 100번 분사가 오겠지. 뭐 전체는 분사가 오겠지, 그죠? 분사구가 올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자, 지난 4주라고 할 거면 last 4 weeks라고 하던가. 근데 for last week은 뭐예요? last week은 얘랑 붙지. 그죠? 그리고 이 for은 뭐야? 이 for은요, 명사입니다, 명사. for last week을 묶어서 해석하면 돼. 4주 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죠? for weeks라고 하던가. 그러면 저기 빈칸 두고 명사를 받아야 될 거면 능동태지? 능동이고 분사 ing를 써야 된다. 정답 몇 번이에요? killing, killing이 되겠지. 자, 7마리를 쐈다. 근데 그 중에서 4마리를 죽이면서. 그죠? 7마리 쐈는데 4마리를 죽였다라는 거지. 자, after animal escaped from their cages. 뭐 하고 난 뒤에 동물들이 우리에서 탈출하고 난 뒤에. 괜찮죠? 자, 문장 새로 시작합니다. 우리 감정 형용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쓴다? ing를 쓰고, 그리고 어떤 짐승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어떤 물건에는 ing를 쓴다. 뭐뭐 하게 하는, 그죠? 자, sweat took to social media. 얘가 주어동사잖아. 주어동사. took to social media가 나오는 게, 아, 저 sweat은 스웨덴 사람이라는 명사구나. 스웨덴 사람이구나. 그러면 스웨덴 사람에게 감정용사를 꾸며야 돼요. uphold가
벌벌 떠는 이란 뜻이야. 우리가 만약에 appalling이라고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appalling이라고 할 거면 차라리 여기 뭐 침스라고 쓰든가, 사람들을 벌벌 떠게 하는 침팬지들, 이렇게 써야지.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는 아까 말한 뭐 일곱 마리의 침팬지들 이렇게 말하든가. 근데 우리 사람에게 꾸밀 때는 1이다. 벌벌 떨고 있는, 그치? 무서움, 두려움을 느끼는 스웨덴 사람들이 took to social media to criticize the zoo.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서 동물원을 깠다는 거죠, 그렇죠? 비판을 했다는 거. Saying the animal should have been tranquilized and captured. 그 동물들을 진정화 시켜야 되고 잡았어야 했다. 여기 대절 생략.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분사가 꾸밀 때 사람한테 감정 형용사 꾸밀 때 ing 쓰고, 그리고 뭔가 기능을 나타내고 행동을 하는 동물이나 그리고 기능을 하는 물건이라면 ing 능동을 쓰고, 그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다. 2번.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0번 텔 수동태 물어보는 거다, 그죠? 10번 보시면, 자, 3번 4번은 저는 제거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를 쓴 거면 뭐 if 가정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if 안 보이는데 날릴게요. 3, 4번. 자, 2번도 봅시다. 얘는 능동태인데요. 말하는 중이었어야 했다. 그리고 1번은 should be told. 수동태죠, 그쵸? 그러면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 tell은 어떻게 쓰지? tell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두 개다, 그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두 개 나와요. 그리고 얘 수동태 어떻게 쓰지? 간접 목적어, 앞으로 와서 주어, 그 다음에 be told. 사형식이니까 바로 직접 목적어 내려와서 명사가 되는 거지. 명사를 들어야 된다고. 맞아요? 자, 텔을 이렇게 사형식으로 쓸 수 있고 수동태는 be told 명사가 그대로 나오는데, 1번 넣어볼게요. patient should be told. 그럼 patient 원래 뭐였어? patient는 지금 원래는 간접 목적어였지.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된 거야. 환자들은 should be told. 수동태로 쓰였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무엇을? 그대로 명사 나오면 된다. The truth, 진실을. 자, 그러면 이 진실이 뭐가 됩니까? 능동태였어? 능동태였을 때 직접 목적어가 되겠지. 얘가 지금 수동태 뒤에 명사로 온 거지. Patients, 환자들은 should be told,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어떤 이야기? 진실을 들어야 된다고. 괜찮아요? 잘 썼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1번, 그죠?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현재 분사에 이제 어디에 관련된 그들의 진단과 관련된. 그래서 이 tell, speak, talk, 이 말하다의 동사의 영법을 여러분들이 능수동태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던 쉬운 문제다. 3, 4번 제거하고, 그죠? 수동태로 쓴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 능동태, 수동태의 용법과 그리고 tell, speak, talk 용법은 확실히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덜 헷갈린다는 거지. 답은 1번. 자, 문법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논리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